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유현우입니다. 오늘 식사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식사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의 제 식단은 이렇게 쌈야채, 과일이 없어요. 인터넷 시켰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거든요. 현미밥에 쌈야채. 이거는 오늘 참나물인가? 깻잎나물. 그리고 이거 방풍나물이래요. 그리고 이게 해조류, 모듬 해조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밥부터, 간이 없는 거. 한 입에 다 넣고, 하고서, 현미밥을 드시고서는 오래 씹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와 장에 부담을 덜 주고, 그리고 침샘에서 침이 되게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많이 씹어야지 뇌가 인식을 해요. 가짜 배고픔을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이 될 때까지 씹으라고 전 배웠거든요. 이럴 때좀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50번 숟가락은 내려놓으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자꾸 이거 다 넘기기도 전에 뭘 집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고서 물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입에다 넣고 다 섞지 마시고, 이왕 제대로 하실 거면은, 현미밥 따로. 저는 이렇게도 배웠어요. 이렇게 쌈야채도 따로. 쌈 싸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그래야지 고유의 맛을 느껴갖고 얘랑 친해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청경채인데 되게 프레쉬하고 수분이 되게 많아요. 좀 소가 된것 같지만은 저는 이제 식습관이 바뀌어서 얘네들이 되게 맛있거든요. 약간 쓴맛도 있으면서 살 빼주는 건 자신 있는 유현우입니다. 오늘 저희 고객님 7일, 일주일 만에 4.3kg를 감량하셨어요. 오늘은 7월 23일이고요. 7일차예요. 키는 167에 체중은 76에서 현재는 71.7이래요. 벌써 70. 이제 내일 모레면 60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어제보다 무려 900g 이상이 감량됐대요. 희망 체중은 60kg고, 6일차 감량이 4.3kg, 6일차. 아침 식단은 사과랑 바나나를 드셨고, 점심 식단은 12시 반에 해조류랑 고추, 멸치, 무, 도라지, 감자, 밥 조금 있다가 국은 두부만 건져 먹었대. 국물은 안 드셨대요. 국물 안 먹는 습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게 혈관에 되게 안 좋아요. 국물 짜서. 저녁 식단은 오후 3시 반에 바나나 2개. 저녁은 패스했고요. 몸의 변화는 어제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체중계를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뻤습니다. 900g이나 빠져 있더군요. 몸도 가볍고 상쾌합니다. 얼굴 살도 빠지고 여전히 탱탱하고 촉촉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 없으니 일할 때 두뇌 회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저 눈이 노안이 와서 돋보기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900g이나 하루에 빠졌대요. 원칙은 하루에 이상적인 것은 300g씩 빠지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근데 이제 몸이 딱딱 수치에 맞게끔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900g 빠진 건 문제가 있지만 뭐 200g, 300g 뭐 이렇게 고도비만인 분들은 좀더 많이 빠지고 300g씩 체지방이 최대에 빠질 수 있는 그램수는 300g이거든요. 그래서 300g씩 꾸준히 빼면 하루에 한 달에 9kg가 돼요. 9kg. 그러니까 그렇게 빼면은 근 손실이 없고 체지방만 쏙쏙 빼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오늘 저희 고객님도 두 끼를 안녕입니다. 드셨대요. 오늘은 7일 차인 7월 23일, 현재 시각은 6시 28분입니다. 네, 어제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등산을 1시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에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채소와 해조류, 그리고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개, 그리고 현미 밥 조금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점심 식단은 채소와 해조류, 그리고 바나나 1개, 사과 반개, 그리고 참외 1개, 오이 1개, 현미밥은 조금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은 한 1시간가량 천천히 먹었습니다. 꼭꼭 씹어서 채소즙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먹었고요. 해조류를 처음 먹어봤지만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식감이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정말 변비에도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소화도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몸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홍래입니다. 오늘은 7일차 7월 23일 현재 시각 7시 58분입니다. 네, 아침은 바나나 하나와 사과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해조류 집에서 싸왔습니다. 점심시간에 해조류가 너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몸에도 좋고 해서 변비에도 좋고 해서 그래서 좀 싸왔습니다.